네, 도로명 주소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전면 사진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 해야 되겠네. 먼지에서 살았구나. 먼지에서 살았어. 곰팡이. 곰팡이에요? 곰팡이요.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기는 네. 먼지가 못 들어가요. 아. 먼지가 들어가면 에어컨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아. 구조적으로 에어 먼지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아, 이게 먼지가 아니라 곰팡이구나. 네. 야, 이거를 4년을 그냥 이 곰팡이 균에 살았구나. 그럼 뭐 매년 언제쯤 하는 게 좋아? 이맘때 하는 게 좋아요? 에어컨 키기 전에? 전에 하는 게 좋죠. 네. 이런 줄도 모르고. 야. 아, 까만 물이 막 쏟아지네. 그러니까 완전 제가. 아유 참. 먼지로 생각했더니 곰팡이구나. 네. 포천 관내만 하세요? 아니요. 다 돌아다니세요? 서울 경기 지역이요. 아, 서울 경기. 포천은 잘 안 해요, 근데. 에? 근데 포천으로 신읍동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아, 집이 포천이어서. 아. 포천에서는 작업들 안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집이 포천이시구나. 보시. 근데 얘는 지금 수도꼭지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수도를 연결해서. 와, 완전 깔끔해졌어요. 오.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 균이요? 주는 겁니다. 클로렌 다이옥사이드 라는 건데 네. 식품 첨가물을 이용해가지고 네. 살균한 겁니다. 곰팡이 잘 안 생길 겁니다. 오. 3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서 흘러나와요. 아. 그럼 팬이 돌아가는 부하에 의해서 네. 공기가 흡입을 할 때 흡입되는 공기 내에서 곰팡이 포자를 제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